안녕하세요. 늘 봄봄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삽목한 블루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면서 계속 가게에서 삽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지금도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는데 이 나무들이 크는 걸 보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나무는 지금 메도그락입니다. 메도그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도그락하고 요거는 유아노브입니다. 유아노브도 너무 잘 커요. 옆에는 산딸기 심어놨는데 산딸기가 아니라 전부 다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중간에 또 이런 풀들이 있고, 메도그락은 제가 12월 1일날부터 무가운하우스를 해봤어요. 무가운하우스를 해봤는데 메도그락은 제가 보기에는 메도그락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무가운하우스에서 이게 익지를 안 하고 열매는 잘 열었는데 익지를 안 하고 같이 볼록하니 별로 안 좋아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메도그락 심은 사람들이 무가운하우스에서 심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찾아왔어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무가운하우스 넣으면서 유아노브를 걱정을 했거든요. 유아노브는 또 무가운하우스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맛도 좋고 다도 크고 등도 좋고. 이쪽에는 메도그락입니다. 메도그락이 이렇게 많아요. 이쪽 줄은 전부 다 유아노브. 엄청 많아요. 이거는 또 열매는 좋은데 이름을 모르는 게 많아요. 몰라벨입니다. 자, 이거는 1년생인데 이제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고 있습니다. 요 가보면 옮겨 심고 있습니다. 메도라입니다. 유아노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쭉 전부 다 유아노브입니다. 여기는 메도라 옮겨 심은 겁니다. 자, 이거는 레비다이. 레비다이 씨 지금 제가 양은 그렇게 안 많았어요. 내년 되면 많이 따는데 8월 31일까지 수확을 했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게 전부 다 레비다이. 7월 한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수확했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요거는 핑크베리는 맛도 괜찮고 뭐 관상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포기 이상은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포송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두크입니다. 두크 노제는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은 몰라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굉장히 빨리 되고 꽃도 굉장히 빨리 피서 꽃이 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맛이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삽목을 많이 해놨습니다.